리드하고 색깔하고 생활하고 너무나 야한 색상 때문에 눈이 부신다. J-Dragon for me, this is a revolution of the ASEAN culture. His music burns into you like a flame. And he's the one who opened up the film path to the world. To me, J-Dragon is the coming icon and pastor of our generation. Every time I see him, he becomes a bigger and bigger inspiration. 10년 정도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멋있고 볼 때마다 신기하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제일 있어서 준비됩니다. 한 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당에 있게 있던 장본이 지들을 보니 아닙니다. 네, 아무튼 저희한테는 너무나 든든한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미친 그런 스타가 되지 않을까. 10년간 이상하게 훌륭하게 잘 이끌어와주고 고마운 사람이세요. 제일 잘풀리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잘 자라왔고 좀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당신에게 던지게 첫 친구로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진보군이구나. 권지용이란 Would you consider the dragon 권지용 same or? I don't think so. I think it would be too separate. 걔가 누구지? 지용이! 여기까지 붙이는 게 몰랐네. 제가 아는 권지용은 점잖은 사람이에요. 양반. 그리고 친구가 안동권 씨입니다. 지용이가요? 착한 동생? 귀여운 철부지 동생 같은 느낌? 스마트하지만 또 굉장히 개구쟁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오빠로서는 또 잔소리도 정이 많으니까 더 많고 노는 걸 좋아하고 제가 앨범 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저한테 엄청 큰 기쁨을 많이 갖다준 굉장히 고마운 친구. 아예 잘 듣는 느낌이네요. 우리 지금 여태껏 노가 없었어요. 예스. 착해. 최고의 아빠. 지우랑은 잘 말도 없고 근데 한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Yeah, his private life is more human, you know? As opposed to like the superstar image. And that's probably why that duality of the different characters is what's attractive. But when you meet him, he's just super cool, you know? 저에게 지우는 저 또한 없어서 남들 존재인지 알아요.